i 그다음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i 그다음 1 이렇게 돌아가잖아요. i 분의 1도 거듭 제곱하면은 규칙이 있어요. 자 이제 첫 번째 i 분의 1을 풀어볼게. 얘는 실수하게 되면은 i 제곱 분의 i가 돼서 마이너스 i가 되겠네.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가? 그 다음에 i 제곱 분의 1 써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. 이해가? 그 다음에 i 3승분의 1을 써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i로 풀린다는 사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아까 앞에서 i분의 1 요만큼이 마이너스 i로 풀렸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i가 돼서 그냥 i가 되겠네. 이해가요? 그 다음에 i 4승분의 1이라는 거는 얘가 그냥 1이랑 똑같잖아요. 그럼 1분의 1이 되니까 1이 되겠네. 이해가? 그럼 i 5승분의 1은 이게 원래 i로 돌아가니까 앞에랑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. 그럼 뭐가 패턴인 거냐면 이까지 얘는 뭘로 돌아다니냐면 마이너스 i였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그 다음 i고 그 다음 1, 이 패턴인 건가요? 이해가요? 그럼 어쨌든 간에 4개 다 더하면 몇이야? 0인 거예요. 그럼 이게 총 n인데 마이너스 1,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구해달라네. 그럼 어디까지 더해야 마이너스 1일까요? 몇 번째까지 더해줘야 돼? 세 번째. 세 번째까지 더해줘야 이렇게 이렇게 날라와서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. 그럼 저 n은 뭐가 되는 거냐면 4로 나눴을 때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어야 되는 건 거게? 3. 그렇지. 나머지가 3인 자연수를 다 불러줘야 되는 건 거야. 그럼 이 n을 내가 10으로 쓰게 되면은 일단 4배를 때린 다음에 뒤에 몇이 붙어야 되는 건 거죠. 이 붙을 때 k를 내가 0부터 집어넣을 건지 1부터 집어넣을 건지 따라서 뒤에 붙는 놈이 달라요. 첫 번째 나와야 되는 숫자가 몇이냐면 3이야, 3. 제일 작은 게 3이라고요. 3은 4로 못 나누잖아요. 그래서 나머지가 그냥 3이란 말이야. 그럼 내가 만약에 K에 1부터 집어넣고 싶었어. 1부터 집어넣고 싶으면은 1을 넣었을 때 얘가 첫 번째 숫자가 3이 되게 하려면 몇이 뒤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? 마이너스 1이 붙어야 되는 거야.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보통 4K 플러스 3 이렇게 쓰거든요. 왜냐면은 나머지가 3이라 해서 4로 나온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. 이때는 대신에 K에 몇부터 집어넣어야 3이 될 수 있는 거야? 0. 0부터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. 요 차이가 있는 건 거죠, 표현의 차이는. 그럼 만약 위에 것처럼 썼어.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숫자 나오고 50 이하라며. 맞아? 그럼 K는 1부터 집어넣어가지고 K가 가능한 값이 1도 되고 2도 되고 쭉쭉쭉 가가지고 50 근처 나오려면 몇을 집어넣으면 될까요? 4의 몇 배가 50에 가까워요? 12. 12를 넣으면 48이 나오죠. 그 다음 13을 집어넣으면 몇이 돼요? 52. 50이니까 51이 되면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. 그럼 어디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? 12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네. 그럼 몇 개가 나온 건데 n이? n은 12개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예요.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면은 k에 빵부터 집어넣겠죠. 빵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쭉쭉쭉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. 그럼 여기 몇 가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? 이번에는 12 집어넣으면은 48은 3도에서 넘어가 버려요. 그럼 10 몇 가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? 1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건 거야. 그럼 1에서 11까지 11개니까 총 12개 나오는 거죠. 이렇게 풀어도 3 나오고 저렇게 풀어도 3 나오는 거예요. 12개.